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어 새롭게 바뀐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맞춤형 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생계 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의료 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맞춤형 급여제도. 더불어 함께하는 성남.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